십자가의 길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30kg부터 무겁게는 130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어젯밤부터 대제사장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느라 한숨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보이는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피부는 찢겨져서 피가 나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썼기 때문에 가시가 머리에 파고드는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야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로 그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영광 받으시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온갖 수치와 경멸,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던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잠잠히 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조롱과 핍박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 본 걸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신 저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날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